타임. 안녕하세요. 디포트밸류 바리스타 신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커피에 사용한 커피를 분쇄를 먼저 해볼까요? 오늘 제가 사용하는 커피는 콜롬비아 캄포 에르모소 농장의 레드버먼 품종입니다. 수확한 커피 체리를 과육을 벗겨 점액질 상태로 약 25일간 건조시킨 허니 프로세싱을 진행했죠. 자, 호불 연상시키는 허브 계열의 향미와 시트러스한 산미, 사과를 연상시키는 말릿 계열의 단맛이 굉장히 풍부한 커피입니다. 자, 허브 계열의 엔제이매틱 계열의 향미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아그트론 80의 라이트 로스팅을 진행했습니다. 자, 먼저 웜드링크 사용할 재료를 준비해 볼까요? 준비된 포트에 소모추 5g과 93도의 물 600g을 넣어 침출을 진행합니다. 자, 첫 번째 사이폰에는 추사 사과 와인 15ml를 가열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이폰에서는 제임스 15ml를 동일하게 가열합니다. 자, 웜드링크에 사용하는 커피는 융필터를 사용하는 심플식 추출인 사이폰으로 추출하는데요. 균일한 추출을 통해 단맛의 선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고, 융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커피 향미의 스펙트럼을 더욱 넓게, 폭넓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20g의 커피와 200g의 물을 약 2분간 침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리쉬 커피에 사용하는 커피 또한 침출식으로 추출하는데요. 40g의 커피와 480g의 물을 약 1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침출을 통해 추출 과정에서 화학적 변성을 최소화하여 깔끔한 클린 커브를 이끌어냅니다. 또한 추출 초반에 발현되는 허브 향미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또한 1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충분한 교반을 통해 커피의 TDS와 추출 수율을 이끌어냅니다. 자, 그럼 두 번을 진행하는 동안 제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올해 드디어 장가를 갑니다. 저 평생을 함께하는 친구는 저와는 다르게 다소 차분하고 부드러운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요. 자,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의 장점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좋은 궁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커피와 알코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산미를 가지고 있는 커피와 상대적으로 묵직한 바디와 비터를 가지고 있는 알코올이 만나 좋은 밸런스를 이루는 커피 칵테일, 마치 한상의 신랑 신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신랑과 신부를 소개해드립니다. 자, 웜드링크의 재료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침출을 마친 커피는 종이 필터 두 장으로 여과되어 더욱 깔끔한 클린 커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열을 마친 추사와인 15ml를 샷글라스에 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열을 마친 제임슨 15ml를 샷글라스에 담아줄게요. 자, 커피 역시 저그에 담아주겠습니다. 자, 오늘의 신부 웜드링크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웜드링크에 사용하는 커피는 커피의 추출 수율을 높여 말릿 계열의 단맛을 선명하게 표현합니다. 사이폰을 통해 추출했기 때문에 추출 수율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었죠. 제가 사용하는 첫 번째 재료는 추사 사과 와인입니다. 충남 예산에서 수확한 사과와 효모, 물마늘, 녹두통에서 숙성을 거쳐 증류를 거쳐 특유의 사과향과 바닐라향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향들을 사이폰 가열을 통해 향의 인텐스를 높였고 커피와 가지고 있는 허브의 향미를 부드럽게 받쳐주는 단향을 표현합니다. 15ml 넣어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재료는 제임슨입니다. 제임슨과 같은 위스키는 온도에 따라 향의 강도가 달라지는데요. 제임슨 역시 가열을 통해 특유의 쉐리향을 증폭시켜 커피와 가지고 있는 허브의 향미를 더욱 복합적으로 표현하죠. 15ml 넣어주겠습니다. 다음은 단맛의 밸런스를 맞춰줄 1:1 비율의 백설탕 시럽 30ml 넣어주겠습니다.
다음은 질감을 위한 재료인데요. 바로 미음입니다. 찹쌀 100g과 물 500g을 약 30분간 졸여 점성을 높였죠. 찹쌀이 가지고 있는 전분 성분은 묵직한 바디와 혀를 끈끈하게 감싸는 마치 스프를 드시는 질감을 형성할 겁니다. 90ml 넣어주겠습니다. 자, 모든 재료는 스터를 통해 혼합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 웜드링크에서는 유칼립투스, 애플 시나몬, 꿀, 건자두를 느낄 수가 있으며 미디엄 하이바디와 혀를 끈끈하게 감싸는 추리한 질감이 마치 한 잔의 사과 스프를 드시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러한 스프의 느낌이 가장 선명하게 인지되는 90도의 온도 제공해드려요. 자, 잠시 후 제가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드레스가 구겨지지 않게 뚜껑을 열고 옆에 잠시 놔두신 다음 향을 먼저 체크해 보십시오. 그 다음 함께 준비해드린 스푼으로 3번 이상 떠서 드시면 됩니다. 스푼으로 드셨을 때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스프의 질감을 가장 선명하게 느끼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후추를 우린 액상을 드라이아이스로 교화시켜 스파이션 아로마를 함께 제공해드려요. 마치 우리가 스프를 향신료를 뿌려먹듯이 말이죠. 자, 오늘의 신부를 소개합니다. 신부 입장! 기포를 제거함으로써 더욱 부드러운 질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신랑 아이리쉬 커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웜드링크에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말레계열의 단맛을 표현했다면 아이리쉬 커피에서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허브계열의 향을 강조합니다. 제가 사용할 첫 번째 재료는 단맛의 밸런스를 맞춰줄 1:1 비율의 백설탕 시럽 20ml 넣어주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임스 위스키 10ml 넣어주겠습니다. 커피가 가지고 있는 허브 계열의 향미를 제임스가 가지고 있는 쉐리 향이 충분히 강조해줄 수가 있습니다. 스파이시한 풍미를 가지고 있는 버번 위스키 블랙 10ml 넣어주겠습니다. 커피가 가지고 있는 허브 계열의 향에 스파이시한 향미를 더해 복합성을 강조해줄 수가 있죠. 다음은 추출물 친 커피 각 잔에 150ml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00% 동물성 크림입니다. 크림의 두께는 1.5cm로 형성되어 첫 모금을 드셨을 때 커피와 크림의 비율이 굉장히 조화롭게 느껴지실 거예요. 커피의 허브 향미와 스파이셜 향미가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는 65도의 온도로 제공됩니다. 자, 노트 부탁드릴게요. 제 아이리쉬 커피에서는 첫 모금에서는 담백한 크림들이 들어오는 커피의 향미가 마치 바나나로 느껴지실 거고요. 두 번째 모금에서는 스파이시 정량 시나몬을 느끼실 겁니다. 목넘기 후에도 은하게 이어지는 스파이시한 애프터를 느낄 수가 있죠. 미디엄 로우 바디 시럽티한 마우스필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타임! 네! 디폴트 밸류 소속의 신창호 선수의 시연을 마쳤습니다.
와.